네, 승장금융의 그 투자 총괄을 맡고 있는 서정군이라 그럽니다. 저는 굉장히 수천 명이 계신 줄 약간 착각을 하고 작년에 또는 그 전에 행사를 그냥 염두에 두고 왔었는데 어쨌든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승장금융은 뭐 앞달에 우리 한국벤처투자에 설명을 잘 주셨는데 저희 회사 자체가 창업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16년도 만들어진 회사라서 저희 회사가 뭐 큰 회사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상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가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로고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영문 브랜드를 주로 많이 그 이미지 메이킹 해가고 있는데 유인적선 K그로스입니다. 이거 뭐 워낙 그 K 이미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로스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K그로스 그 의미로 그냥 기업의 하는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숫자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우리 뭐 임진욱 대표님도 계시는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참고로 오늘 제가 오면서 물론 국산은 아니네요. 스타벅스 쿠폰을 두 장 들고 왔습니다. 예, 맞추시면 제가 쿠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1%와 69% 어떤 의미일까요? 긴장감 못해. 예. 점수를 좀 후하게 드리면 한 51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우리 송은강 대표님? 39점입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저희 승장금융이 지금 현재 투자한 투자 기업체 수가 2,300개 정도 됩니다. 2,300개를 창업 분야와 그로스 분야를 한번 나누어 보니까 3년 이내의 기업이 31%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9%가 성장 단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는 좀 더 창업보다는 조금 더 그로스나 스케일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회사로 금방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46과 67? 이게 숫자가 틀리네? 100이 넘는데? 우리 실무자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마 그 비율대로 그냥 낮추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110, 나누기 110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메신지를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 왼쪽에 있는 요 수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저희 펀드 기준으로 민간 자본의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한 펀드는 민간 자본이 40% 6% 정도 레버리지를 하고 있고요. 그로스 단계나 좀 더 스케일업 단계는 70%에 육박하는 정도의 민간 자본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좀 정책 펀드는 좀 더 정책성답게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설명을 좀 요청드릴 때에 뭐 여러 요청들이 있었지만 뭐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주제 자체가 맨 처음에 주제를 잡을 때도 좀 더 스케일업 쪽에 무게를 중심을 잡아달라 그래서 뭐 스케일업 뭐 여러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기업 혼자 성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다 아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투자 자본이 그 회사를 스케일업 시킨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자 자본과 스타트업이 어떻게 손을 잘 잡고 여러 협력을 하고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등등등 해서 그런 스케일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느 특정 주체가 만들어내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국성장금융은 좀 더 스케일업 쪽에 기본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시리즈 B나 시리즈 A부터 B 단계에 있는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스케일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분 투자나 여러 협력 네트워크나 여러
뭐 그 사업 파트너나 또는 M&A 기회나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우리 BH도와 계시고 해서 막 워낙 잘 아는 수치들인데 성장금융이 투자한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의 지금 현재 스케일업 유니콘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전체 6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옐로우 모바일, 그 다음에 크래톤, 그 다음에 뭐 야놀자, 뭐 다 아는 회사들입니다. 위메포, 비바리퍼블릭,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한 에이프로젠. 예, 전체 아마 6개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성장금융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유니콘 기업으로서 담겨져 있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뭐 유니콘 기업이 뭐 작다 많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는 별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아직은 유니콘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향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한번 언급한 내용이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신문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수아랩 뭔 잘 아시죠? 뭐 투자한 회사도 있으실 거고 수아랩은 뭐 아마 우리 스톤브리지와 계시나요? 스톤브릿지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톤브릿지에서 만든 작품이죠. 예, 17년도에 첫 투자를 해서 발론 투자를 해서 이제 2,300억 코넥스에 판 기업인데 뭐 잘 아시는 기업이니까 기업은 AI 기반, 딥러닝 기반 검사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죠. 이제는 이제 저희 회사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주주가 코넥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 성장사다리 펀드가 출자했던 이 스톤브릿지가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티움바이오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5월달에 KTB 네트워크에서 투자를 해서 18년 5월달에 IMM인베와 프리미어 파트너스에서 팔로운 투자를 해서 그리고 19년도 11월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3,7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상장할 때 밸류가 3,00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그 이후에 뭐 많이 날아가지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아시는 기업이니까 주로 이제 분야는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주로 이 뭐 정책성 자금이든 또는 여러 가지 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 투자를 해줬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초기 투자를 해줘서 팔로운 투자까지 했고 그 다음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해서 IPO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 요즘 뭐 바이오 쪽에서 기술 특례 상장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핀테크 분야든 뭐 또 다른 분야든 기술 특례 상장을 뭐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분야 그 방식인데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함으로써 엑시까지 무난하게 마무리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아닌가 싶어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희는 우리 아까 모태가 주로 재원을 정부 재정을 가지고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반면에 저희 성장 사다리 펀드 또는 한국 성장 금융은 대부분의 재원이 민간은행에서 주로 출자를 받은 기관입니다. 민간은행. 그러니까 저희가 운용하는 지금 자산이 4.5조 정도 되는 시딩 자본이 4.5조 정도 되는데 4.5조의 한 80% 90%가 민간은행이나 또는 민간 이런 관련된 기관에서 저희한테 출자를 해줘서 좀 더 성격이 좀 다른 의미의 그런 출자 전문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민간 회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부터 출자를 받은 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 성장 펀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용하는 시딩 자본이 1,500억이고 자 펀드 기준으로는 한 3,4천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희하고 협력하는 이유는 저 돈 가지고 전자와 하이닉스가 직접 투자하면 자회사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우리 VC나 AC를 통해서 투자해달라고 저희한테 맡긴 자본입니다. 그래서 저 펀드는 VC 출자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투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이렇게
규모 있는 투자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VC나 AC에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지금 사업 공고가 나가 있어서 어제 선정을 했네요. 어제 선정해서 운영사 선정을 곧 마무리할 사업인데 어쨌든 소부장 반도체 성장 펀드에 투자를 했던 영창 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영창 케미칼 회사는 뭐 언젠가요? 올해인가요? 작년 말부터 문제가 됐던 우리 일본 이슈, 소부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업체고요. 그 포토레스티지 관련된 이 반도체 이 화학물질 생산 뭐 내지는 제조 쪽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지금은 아직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르지 않았고 이제 투자를 해서 현재는 IPO를 앞두고 있고 IPO 이 주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성 관점에서도 앞으로 미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본건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자본과 그다음에 SI 업체인 또는 출자자로 참여한 전자와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의 유관 단체인 협회가 작품을 여러 형태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뭐 저희 같은 회사가 아무리 많이 잘한다고 얘기한들 별로 의미 있는 가치는 않아요. 별로 의미 있는 가치는 않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벤처 생태계가 저는 13년도부터 이쪽 분야에서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인발브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점수로 매기면 우리 뭐 이게 관련돼서 오시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접어들었을 때는 점수를 한 40점 정도 매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심적으로 제 마음속으로 이쪽 시장 생태계는 한 40점도 못 매기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던 시장인데 지금은 그러면 제가 이제 13년도 이 성장사례펀드 만들고 성장금융이 창업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저한테 점수를 물으면 저는 좀 아쉽게도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 정책적 지원도 있었지만 저는 민간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민간의 노력이고 오늘 이 자리도 민간의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자리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저희 벤처 생태계 또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꼭 어찌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꿈꿔야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많은 저한테 챌린지했던 질문인데 한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벤처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저는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해서 반쯤 동의합니다. 한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벤처스럽지 않다.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위험 투자도 하긴 하지만 좀 안전 쪽으로 간다. 안전빵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성해야 될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70점을 줄 때에 상당한 점수가 부여받은 점수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초기 투자한 사람이 단절되고 팔론 투자 단절되고 다 단절이었습니다. 절연돼서 기업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데 반해서 최근에는 꽤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팔론 투자나 그것도 1차 2차가 아니라 뭐 여러 차례 팔론 투자가 어느 정도 생태계로 굳어져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뭐 우리 모태가 좀 싫어할 수는 있긴 합니다. 저도 뭐 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이 시장은 민간 중심 시장으로 가야 한다. 예, 민간 중심 시장으로 가야 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지속될 수 없다. 그런 정도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기프트 카드가 남아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금융 소개 다 끝내가겠습니다. 자료를 대체하고요. 혹시 요 앱이 어떤 앱인지 아시는 분? 아니면 까신 분? 까신 분? 예. 우리 저기 낸 분한테 제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이라는 그 뉴스 앱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깔아보시면 이 벤처 생태계에서 출자, 투자, 엑시트과 관련된 뉴스를 저희 성장금융에서 공유하는 뉴스 브리핑 앱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늘상 좋아하는 말입니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 되지만 여러분과 같이 가면 역사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